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득세 강론 들어가서 아까 조세 총론은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취득세는 취득세 부분만 설명하고 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갑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1번서부터 가죠. 홀수 중심.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간다. 그래서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도세라고 하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보통세 그리고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한다. 행위세 맞습니다. 또는 유통세, 거래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2번 취득세 과세 대상은 종가세 구조로만 되어 있다. 종가세가 뭐예요? 예, 물건의 가격,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걸 종가세 가격, 그죠? 그러면 수량 등으로, 면적 등으로 세금 부과하는 건 종량세라고도 하죠. 근데 취득세는 종가세다. 다음,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라.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요. 취득세 세율은 비례세율인데 차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이냐 차량이냐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그것도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간주취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죠. 그러나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아니면 그냥 비례세율 이래도 맞아요. 5번 취득세 납세지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여러분 1번에 보시면 1번 지문에 아까 물세라고 그랬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물세,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인세. 인세는 사람이니까 주소지,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이게 납세지예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다음 3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 취득세는요. 취득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냥 보세요. 승계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게 승계취득이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는데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기존에 있던 거 넘겨받는 거 승계취득.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최초로 만들어서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취득이죠. 이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건조 이거 자동차 같은 건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건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요? 승계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 만들어서 회사가 사용할 게 아니라 팔으려고 만드는 거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문제 3번이 그 얘기예요. 원시취득에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 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요거는 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그리고 간주취득까지도 다 과세예요. 간주취득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가 자산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것도 취득세 과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러면 5번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양식업권, 골프용권, 콘도용권, 승마용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요토이용권 이런 걸 취득한 자한테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2번 주택조합이 당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주택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줘서 일단 누구한테 줘?
조합원한테 주고 남는 건 일반 분양이잖아요. 그럼 누가 취득세 내, 조합원 건? 아, 조합원이 그냥 취득세 내고, 일반 분양은 조합이 취득세 내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조합원용 부동산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요. 그래서 2번 틀렸다. 다음 3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여러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기 보세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40% 취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50% 초과했을 때 과점주주인데 40%니까 일반주주야. 과점주주 아니죠? 이런 사람이 또 다시 주식을 만약에 15%를 취득했다고 해봐요. 요거 취득하는 순간 합치니까 55%로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됐으면 요거 취득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몇 프로? 55%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 그죠? 다만 법인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 3번 맞고. 4번. 건축물 조작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건축물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가 가설한 경우도 가설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맞죠? 여러분,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걸 주체 구조부라고 해요. 주체 구조부가 뭐냐? 기둥이 들어갈 장소, 내 가운데, 요거를 우리는 기초라고 해요. 여기는 구덩이 파놓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넣고 아주 탄탄하게 해놔야지 기초. 그래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세워요? 기둥.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요. 쓰러지지 말라고. 이걸 보라고 한다. 건축법의 보. 그리고 이걸 보라고 한다. 벽. 씌워요. 지붕. 이게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야. 그러면 건축물에는 이 주체 구조부 말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설비.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는 꼭 있어야 돼? 아니잖아.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 말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를 했다.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건축물은 한 사람이 취득세네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들이 취득세를 다 내라. 부대설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건축물은 뭐라고 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가설한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맞아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내니까. 5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종류 변경이 뭐죠? 구조 등을 바꾸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보였으면 증가. 이것도 취득이죠?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원래 내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가치 증가된 건 간주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그래서 간주 취득, 취득세를 낸다. 그죠? 예. 그래서 누가? 변경한 시점에 소유자가. 지목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자가 내는 게 아니라 변경할 때 당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선박 차량 등의 구조를 변경했다면 그때 당시 차량이면 차량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맞죠? 예. 틀린 건 아까 몇 번? 2번. 그럼 6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만 하나 체크하고 가면 2번 지문이에요.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 과점주주 됐어도 취득세 과세 안 하죠? 왜? 회사를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런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들이 회사의 주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 돈 가지고 부동산 사고, 그들이 준 돈 가지고 취득세 이미 냈어요. 그런데 과점주주 됐다고 해서 너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과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유는 이미 취득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다음 7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 딱 나오면 조합은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조합은 동업이야, 동업관계. 공동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 그러면 누가? 조합원이 그냥 취득세 내고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나오면 조합이 취득세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조합원용으로 취득,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세. 그래서 조합원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하면서 취득세 되는 거예요. 원시 취득,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하고 보전 등기는 세율이 달라. 그래서 맞고, 3번. 배우자 직계 조미석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2번 지문은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그대로 물어봐야 중요한 지문이야. 부모, 자식 간에, 부모, 부부 간에,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 증여,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다음, 3번.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보유했어요. 교환.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면 양쪽 다 소유권 이전하죠. 등기.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부부끼리 교환을 하든 부모 자식 간에 교환을 하든 타인과 타인 간에 교환하든 다 대가성이 오가는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다. 그래서 무상 틀렸죠. 예, 대가를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주고받는 거 유상.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것도요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단골로 물어보는 지문이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요 뭐를 했죠? 원래 부담부 증여는 뭐 한 거야? 증여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원래 증여를 한 거야. 그런데 시험에서 부담부 증여했는데 증여를 물어보나? 말이 안 되잖아. 증여인데 왜 증여를 물어봐? 부담부 증여는 증여했지만 무슨 부분? 키워드가 채무야.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슨 부분? 채무는 증여가 아니다. 갚을 거니까 매매다. 매매. 그거예요. 그거. 부담부 증여는 증여했어. 그러니까 증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여했어도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매매다. 매매.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는 뭐 양도가 아니라 증여 행위로 맞죠?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 양도 행위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 맞고 다음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고 채무를 뺀 나머지는 증여고.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죠? 교환은 누구나 했던 다 매매입니다. 다음 8번. 8번 틀린 거 5번 지문 확인해 보세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형질 변경을 해서 토지 가격이 모였을 때 증가됐을 때만 취득세 과세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해서도 토지 가격에 뭐가 없으면 증가가 없으면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변경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예. 가격이 보였을 때만 증가가 됐을 때 변경한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참고로 여러분 지목 변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의 지목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소유권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취득세는 2%만 내라. 특례세율 2%. 간주 취득은 취득세 2%네요. 4%가 아니라 몇 프로? 2%. 왜?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 그래서 틀렸고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취득세 과세하죠. 참고로 간주 취득은 몇 프로? 2%. 2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에 따라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이건 뭐라고요? 비과세요. 취득세 뭐라고요? 비과세. 여러분 잠깐 요약집 42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당해서 보상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공익사업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수용당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뭐하면 되찾아서 취득하면 환매권은 아니지만 환매권으로 보고 취득세보다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2번은 법률에 의한 환매권 비과세입니다. 그럼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부부간에 서로 보였어요. 교환. 부동산과 부동산을 누구든 교환하면 그건 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4번 양도담보 계약을 해제. 양도담보, 담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돈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 채권자한테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세는 내야 돼. 왔다 갔다 등기하니까. 등기하잖아요. 이해가세요? 또 하나 명의신탁이 뭐죠? 명의신탁. 재산의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한 게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 하는 것도 세금 내고 해지하고 되찾아오는 것도 세금 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내 걸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데도 세금 냅니까? 세금 내고 형사처벌 받고. 이해가세요? 실명제법 위반이에요. 부동산은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해야 돼. 또 금융실명제 있죠? 남의 통장으로 거래한 거. 이거는 일단은 범죄가 있든 없든 통장을 빌려주면 형사처벌이야 일단.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갔으면 범죄의 돈이 들어오고 나갔으면 공범으로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금융실명제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부동산을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등기해놨다? 그거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해요.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하는 대신 뭘로 가느냐? 세금 내지 마라. 아니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걔는 증여야.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 다시 되돌아올 때도 보내. 취득세 내고 증여세. 억울한데요? 그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쨌든 명의신탁도 왔다 갔다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라? 취득세 과세. 다음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딱 나면 키워드가 뭐야 그냥? 채무. 부담부 증여는 증여였지만 채무는 증여가 아니다. 매매. 그럼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란 얘기죠? 예.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건 답은 몇 번? 2번. 여러분, 납세 의무자 중에서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10번에 있어요. 그래서 10번은 문제를 보고 가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요거. 자, 여러분 요약집에는 45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선 44페이지서부터 보면 배우자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 존비속 간에 취득 그랬죠? 44쪽 있어요? 예, 이거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에서도 그대로 물어보죠. 출제 빈도가 높은 거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뭘로 간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기본이 증여예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인정 안 해. 기본이 뭘로 가? 증여. 다만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파산 절차를 통해서 아들한테 갔다. 그런 경우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건 매매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는 사실이 자금 출처 등으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던가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보였어요? 교환을 하던가 이렇게 입증되면 뭘로 본다? 양도혐의 매매로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 양도소득세도 취득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부담부 증여 이것도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단골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부담부 증여하면 키워드가 뭐야? 채무. 부담부 증여를 증여했어요. 그러니까 증여 부분을 안 물어봐. 당연히 증여니까. 그런데 증여를 했어도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매매다. 매매. 그래서 유상 양도로 본다. 그거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상속주식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뭐죠? 합의. 상속 등기하고 나서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된 후에 등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지분 변동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뭘로 증여받아서 취득한 걸로 본다. 합의에 의해서 이전할 때. 근데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뭘로 판결로 갑은 을한테 몇 프로 줘라 이렇게 판결로 가는 건 증여로 보지 아니에요.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뭐 합의에 의해서 등기한 후에 지분 변동은 지분이 증가한 자는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거고 다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그랬죠. 이건 뭐요? 신탁법에 재산을 맡겨놓고 위탁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해줬다면 제3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보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10번. 자, 취득세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등기 명의 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재분할 다시 나누는 경우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게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원래 상속분이 무한 자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상속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증여다. 다음 2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을이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은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죠. 판결문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한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을에게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든 간에 중요한 건 누구누구 이름으로 명의 등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갑이 기재되죠? 갑이 세금 내야지. 갑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을이 세금 내는 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갑의 명의로 등기했으면 납세 의무는 누구다? 갑이 된다. 그래서 틀렸고 3번, 4번 지문 여기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개정이 돼서 2년, 3년째 됐으니까 출제될 때가 됐어요. 지금 상속계시 상속재산 재분할 요거는 3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지문으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 건 3번, 4번은 이거예요. 택지개발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토지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자가 누구야? 갑.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여기에다가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느냐? 땅 소유자밖에 없잖아. 그럼 누가? 땅 소유자 갑이 내라 이거지. 그럼 뭘로 보느냐? 지목 변경으로 보고 간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갑 소유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가 누가? 을이 건물을 지어요. 아니, 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근데 왜 을이 여기다가 건물 짓느냐? 얘한테 승낙 받았잖아. 건물 지어도 되냐? 그러니까 대가를 주든 안 주든 알았어. 내 땅이지만 너 건물 줘. 사용해. 다시 말하면
그게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얘가 건물 짓는 거지 아무나 남의 땅 가서 건물 줘요? 아니잖아. 얘가 승낙했으니까 건물 줘. 그럼 얘가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다가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건물 원가로 봐라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하면 돼. 이 토지에 건축물이 없으면 땅 소유자밖에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고 건물을 건축하면서 조형물을 설치한 건 건축물 가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땅이냐 없는 땅이냐 그것만 주제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3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여기까지 건축물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그죠?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나? 맞죠? 그럼 4번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속된 정원 부속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여기까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물 지으면서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 건축물 소유자. 그거예요.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맞고 5번 신탁법의 신탁재산 지위 이전.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럼 11번 유상으로 보지 않는 거. 공매로 취득했으면 매매죠. 낙찰 가격 받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건 유상거래 증이 아니에요. 파산선고 처분으로 자녀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파산 절차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건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증이 아니에요.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한 대가 지급한 사실이 입증 증명이 됐다. 그러면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보였다. 교환. 누구랑 교환하든 매매죠. 매매. 5번. 증여자의 재물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그럼 무슨 부분만 생각하라고요? 채무.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보다 매매. 매매. 그런데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뭐한 거? 제외한 부분, 그건 증여죠. 그럼 문제에서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 거 5번이네. 증여니까. 그죠? 예. 12번도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 건 1번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라고 그랬죠? 개수가 뭐예요?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는 게 개수인데 공동주택의 개수는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때 대수선은 뭐하고 제외? 대수선은 뜯어고치는 거죠. 주체 구조부 같은 것 해체하고 설치하는 게 대수선이에요. 그런 거 말고 부대설비만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하죠. 그리고 2, 3, 4, 5번은 취득세 과세됩니다. 다음 13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보였어요. 증가됐으면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이때 취득세는 세율이 몇 프로? 2%, 특례세율 2%. 2번, 상속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올해 32회 때 출제된 지문 틀린 거였었는데 여기는 고쳤네 보라고. 취득한 걸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데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맞죠? 예, 증여로 안 봐요. 왜? 협의가 아니라 법원에 보니까 판결. 상속 등기하고 나서 합의로 이전된 게 아니라
판결로 이전하는 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보하는 거, 교환하는 경우는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누구랑 교환하던 매매는, 저 부동산 교환은 매매로 보는 거죠. 예. 다음 4번, 증여로 취득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부과되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요거 좀 이따가 또 설명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취득세 취득 시기가 있어요.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매. 매매도 개인과 개인끼리 매매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끼리는 계약서상 뭐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미리 주던 늦게 주던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인 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실제로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 이날이 정확하게 입증되는 거래죠. 그래서 법에는 거래가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건 거짓말할 수 없잖아. 상대방이 국가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붙으니까 지방세 따라가고. 그리고 공매하면 뭐? 경매로 취득하면, 여러분 경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경매대금, 낙찰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요. 그 날짜 조작할 수 없지. 그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요. 그리고 판결문,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에 갑은 을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줘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됐으면 그날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이렇게 해서 요 다섯 가지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렇지 않으면 뭘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나서 연부취득이 있죠.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여러 차례 나눠서 주는 거, 2년 이상.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연부금 줄 때마다 보한 걸로, 취득한 걸로 봐요.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면, 등기가 빠르면 뭐한 날로 간다?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요날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 줘도 취득이라고 그랬죠? 미리 줬어도 늦게 줬어도 이날로 가. 근데 계속 실무에서는 잔금 안 주면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은 보충하기 위해서 뭐 세 가지.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60일 이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잔금을 못 주고 있으면 계약을 뭐하라? 해지하라. 그래서 입증이 되면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뭐 안 하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4번 갑니다. 4번 지문. 증여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정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첫 번째 줄 뭐 했어요? 등기가 된 후에는 계약 해제됐어도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등기 안 하고 60일 이내 계약을 해제했을 때만 취득이 아니지. 근데 첫 번째 줄에 뭐를 했다고요? 등기가 된 후에는 계약을 해제했어도 그건 취득세 부과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이 아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항상 부담부 증여 나오면 키워드가 뭐야? 채무. 채무는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증여자가 배우자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는 채무가 얼마가 됐든 그거 매매로 봐요. 그런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인정 안 해. 채무가 있으면 원칙이 다 뭘로 가? 증여로 가요. 다만 채무 중에서 명백하게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 주는 거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채무가 얼마가 됐던 그거 다 뭘로? 매매로 인정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채무가 있어도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명백하게 뭐 입증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지문에 그런 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채무 다 인정해. 부담부 증여. 이해가세요? 그래서 맞고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나머지 잠시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가 하죠.